안녕하세요, 행인입니다. 오늘은 빈천에서 환정주를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산 무제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산행코스는 명심마을에서 백석봉, 무제산, 장군봉, 옥녀봉을 거쳐서 동안마을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. 산행들머리인 명심마을 해관 앞에 다리를 건너면 정면으로 백석봉 가는 이정표가 나오고 그 길로 마을 쪽으로 들어갑니다. 마을로 들어서면 이제 좌측으로 산길로 들어서면 백석봉으로 가는 산행길이 시작이 됩니다. 가는 길의 우측에 옥녀봉 능선이 조망이 되고요. 또 가파른 오르막길인데 낙엽이 쌓여있다 보니까 많이 미끄러워서 조심하면서 올라갑니다. 첫 번째 봉우리인 백석봉에 이르게 됩니다. 숲으로 둘러싸여 특별히 조망은 없고요. 이제 무제산을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. 능선을 한 5-6개 정도 오르내리면서 진행을 하고 그 끝에 서면 이제 무제산에 이르게 됩니다. 무제산 정상석이 3개나 있고 앞쪽에는 멋진 전망 데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보는 조망이 아주 멋집니다. 뒤쪽으로 건북정맥 능선하고 앞쪽으로는 진행할 장군봉, 옥녀봉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또 진천 자연휴양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장군봉, 옥녀봉 이쪽 조망이 좋고요. 정상에서 이제 내렸으면 바로 밑에 또 이런 멋진 정자가 자리합니다. 등산 안내도가 있고 정자에 올라서 보는 조망 아주 운치 있고 일품의 조망을 보여줍니다. 진천 시내에도 잘 조망이 되고요. 진행할 능선인 장군봉, 옥녀봉 그 뒤쪽으로 투타산도 조망이 됩니다. 멋진 조망을 한 번 더 시원하게 담아봅니다. 이쪽 방향은 이제 장군봉으로 진행해야 될 능선길이고요. 또 임도는 휴양림에서 올라오는 그 길하고 만나는 부분입니다. 진천 시내 조망을 보고 이제 장군봉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. 능선길 따라서 내렸으면 임도를 만나게 되고요. 그 임도에 있는 송림정, 이 정자에서 보는 일출이 아주 멋진 진천의 일출 명소입니다. 임도를 벗어나 다시 산길로 들어서서 능선을 오르내리고 이제 장군봉에 이르게 됩니다. 장군봉에서도 이정표가 잘 되어 있고요. 다시 옥녀봉을 향해서 걷기 좋은 숲길을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. 가다가 동안마을 우측으로 갈라지는 길이 있고요. 또 마지막 봉우리인 옥녀봉에 이르게 됩니다. 지나온 장군봉이 조망이 되고요. 이제 하산은 동안마을로 내려서는데 초반에는 조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작은 능선을 지나서 다시 내려서면 이런 바위 지대가 나오고 묵은 밭 뒤로 날머리가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이 밭 가장자리를 따라서 내려서면 왼쪽으로 작은 계곡을 끼고 내려서면 이 계곡을 건너서 동안마을로 들어서게 되고요. 동안마을에서 차도까지 걸어와 다시 명심마을로 올라와 산행을 마무리를 합니다.